지금까지 이런 종목 속에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10시 구간에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핑퐁핑퐁 릴레이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 저희가 여러 가지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이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매주 월요일 저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YG경제연구소의 차윤조 소장,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스피드 종목 10에 함께 합류하신 코스파트너스의 조현경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조합을 저희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 베테랑 전문가인 차윤조 소장님 늘 시간에 딱 맞게 너무나 알차게 알려주시고 있고, 이 조현경 연구원은 그전에 저 이슈파워에서만 좀 뵙던 전문가인데 이번에 이제 종목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종목을 조금 더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두 분도 한번 인사 나누시고 네, 오늘 또 두 분 좋은 종목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차용조 소장의 픽을 볼까요? JYP 엔터, 그리고 시젠, 더존 비즈원, 카카오 게임즈, 3000당 제약을 가지고 오셨고요. 자, 조영경 연구원의 오늘 첫 다섯 종목입니다. CJ, E&M, 현대위아, 대한해운,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픽과 그리고 조현경 연구원의 처음 5가지 픽, 어떤 종목들 관심 가지고 계실지 보시는 분들 관심이 있다. 이거 내가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에게 샵3772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반영해서 더 자세하게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차용주 소장님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JYP 엔터 시작해볼까요? 예, JYP 엔터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좀 아침에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가장 먼저 반등세를 나타내는 게 JYP 엔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일단은 신작 걸그룹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블라인드 속에 있는데 굿즈를 벌써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아, 굿즈부터 팔고 있나요? 예, 그러면서 이 굿즈를 이제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굿즈를 판매하고 그걸 또 바로 발송하는 게 아닙니다. 걸그룹이 나온 다음에 이제 발송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굿즈는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네네. 그렇다면 모험이죠. 어떤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선취매를 통해서 굿즈의 어떤 재활용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언택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만 게임 엔터주들이라면 대표적으로 언택트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도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현재 지금 엔터주들이 다양한 모멘텀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브에서도 온라인 공연에 있어서도 49,000원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MZ세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온라인 공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굿즈에 대해서 다양한 그 돈들을 지불할 용의가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라인 공연이라든지 오프라인 공연이라든지 이러한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엔터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혼돈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 시장을 뚫고 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택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는 엔터주들인데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MZ세대는 뭐 엔터주와 엔터주의 돈을 지불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JYP 엔터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조현경 연구원의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소개를 받아볼 텐데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처음이니까 말씀드리면 한 종목당 90초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맞춰주셔야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CJ E&M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혜윤 님이 CJ E&M 맨날 쳐다보고 있는데 잘 듣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OTT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네. 뭐 기존의 넷플릭스라든지 왓챠 아니면 또 웨이브 이런 식으로 좀 3대장으로 좀 불려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CJ E&M이 주도하고 있는 OTT 플랫폼인 티빙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또 동사가 이제 티빙이라든지 컨텐츠 관련해서 5조 규모의 투자를 할 것으로 밝혔고 올해만 해도 이 제작비 투자로서의 어떤 8천억 정도의 규모를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가지 좀 살펴보실 부분이 이 네이버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 네이버 네. 멤버십만 이용을 하더라도 티빙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등을 확대를 하면서 최근에 타 OTT 서비스 대비했었을 때 이용자 수가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3년 목표 가입자가 이제 800만 명인데 요 800만 명을 빠르게 달성할 시에는 이 기업 가치 부분에 있어서 5.8조 원 정도 부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넷플릭스 이상의 어떤 밸류를 우리가 가치를 좀 매길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빈센조라든지 이렇게 화제성 있는 드라마라든지 예능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광고 단가 상승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방송 실적까지 기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콘텐츠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티빙 매출이 CJ&M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당장에 반영이 되는 부분보다는 네. 이 사업 가치 자체가 올라가면서의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수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네. 어떤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을 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소개라서 제가 10초 남았다고 할 때 좀 당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건지.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CJ&M을 조윤경 연구원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 볼까요? 0.6% 상승하고 있네요. 3,54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면서 중국 지수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자, 홍콩 항셍지수의 출발이 훨씬 더 강하네요. 1.2%나 상승하면서 27,672포인트 선에서 홍콩 항셍지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아시아 지역의 출발 상황은 전체적으로 다 강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0.8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니케이 지수가 오늘 사실 더 강해요. 2% 넘게 강하게 2.27%나 상승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 출발 상황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갈 텐데요. CJ&M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CJ&M을 정말 네, 말씀해 주시죠. 진단키트의 강자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그리고 그렇죠. 현재 지금 뭐 오늘 아침에 SNS를 보니까 9시 이전서부터 그 강남구 보건소 앞에는 어마어마한 줄이 벌써 서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J&M의 주가가 오늘 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대망의 16일이 다가오면 SDE 바이오 센서라는 회사가 상장을 그렇죠. 합니다. SDE 바이오 센서는 오히려 CJ&M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큰 진단키트 관련 주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경쟁 업체가 출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CJ&M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데일리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CJ&M을 좀 들고 왔고요. CJ&M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보다는 이렇게 경쟁 업체가 출연한다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라면 진단 키트를 단 하나만 담아야 한다라면 CJ&M을 담으시겠습니까? SDE 바이오 센서를 담으시겠습니까? 물론 SDE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기관의 확약 비율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영업 이익률이라든지 매출 구조들을 볼 때는 CJ&M보다 탁월한 지금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애써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경쟁 업체 출연에 따른 CJ&M의 과거의 독점적 지위 유지는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도 감안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J&M 지금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이 진단키트 대표주로 꼽혀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SDE 바이오센서가 시장에 출몰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거의 여파를 CJ&M이 어떻게 잘 버텨낼 수 있을지도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차영주 소장님이 두 번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조현경 연구원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현대위아 가져왔는데요. 네. 과거에 이 현대위아의 주력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차량 부품 쪽에 공작기계 쪽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전기차용 부품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이 전기차용 열관리 모듈을 테슬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이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고 또 이 열관리 시스템만으로서도 2023년도에는
7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계속해서 전기차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위아가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이전의 어떤 기계 설비 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매우 큰 폭으로 증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 경기 회복이 조금씩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이 공작 기계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그만큼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수주 마진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 모듈에 탑재가 되는 이 IDA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핵심 샤시 부품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또 현대위아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5 출시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본격적으로 매출 증대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부진한 실적을 좀 보여줬던 건 맞지만 이 현대차 기아의 어떤 북미 신규 전기차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이 맞습니다. 설비 투자에 따른 기계 부분 매출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어떤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지체가 되고 있는 우려가 있으나 네. 이 점진적으로 전기차 투자와 스마트 팩토리 도입 이런 중장기적 네. 성장 동력은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위아까지 두 번째 종목 조영경 연구원의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예, 더존 비전입니다. 제가 5월 달에 한번 한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쵸.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슈 이런 이런 부분들 해서 그때 당시 주가가 한번 한 차례 움직였는데 최근에 더존 비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더존 비전과 메타버스 당장 연결은 안 되죠. 그러게요.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더존 비전이 갖고 있는 기업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화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모든 어떤 기업들과 이슈가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존 비전이 갖고 있는 회계와 기업 데이터의 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어떠한 플랫폼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계에 대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은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냥 일반적인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플랫폼은 많지만 기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더존 비전이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구사 능력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 그리고 더존 비전 같은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출을 그리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다양한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지금 현재 주가 차트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보통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올라가는 더존 비전의 모습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새로운 주가의 상승 탄력 모멘텀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현재로서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존 비전 차영조 소장님이 늘 한 번씩 가지고 오시고 강조해 주시는 종목인데 여기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가미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영경 연구원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어떤 종목이죠? 네, 대한해운 가져왔는데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6월 29일 네.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서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 해운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해운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 해운 매출액 70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 해상 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벌크선,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매출의 약 45%가 벌크선인 대한해운에게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SN그룹 편입이 된 이후에 30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실시했던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까지 상환을 하고 나면은 어떤 재무 상태는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요 거래처로서는 포스코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좀 큼직큼직한 어떤 각 거래처와 이렇게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100% 자회사인 대한해운 LNG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어떤 글로벌 환경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실적 시즌이 다가옴으로써 이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영경 연구원님이 이제 적응을 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맞게 대한해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예, 카카오 게임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요? 예, 카카오 게임즈
게임즈는 뭐 몇 가지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가장 네. 큰 것은 이제 신작 게임 오딘에 대한 것들이죠. 지금 뭐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오딘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랄까요?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상당히 조금 괜찮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1매출 10억대 후반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게임이 성공하려면 1매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나와주면 소위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게임 초기서부터 벌써 이러한 매출이 구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NC 소프트를 지금 현재 자극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NC 소프트도 한 3.5% 빠지고 네, 있는데 빠집니다. NC 소프트의 게임 유저들이 오히려 오딘 쪽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부 증권가의 전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또 한 가지 카카오 게임즈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시총 2위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도 카카오나 네이버가 올라가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죠. 그렇죠.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가 움직이면 지수가 또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 역할, 독자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지수와 관련된 플레이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수가 갇힐 때는 종목이 못 가고요. 지수가 뒷받침될 때는 오히려 종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주식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잘 살펴보자. 뭐 게임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 되면서 수급이 훨씬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와 게임주들이 시총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윤경 연구원님의 네 번째 종목을 갈 텐데 뭐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오늘 해운주 흐름이 좋은데 해운주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 같네요. 이런 반응들이 옵니다. 그런데 다음 종목은 또 조선주를 가져오셨네요. 네, 해운주와 연관지어서 이제 조선주도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삼성그룹 계열 이제 대형 조선업이죠. 이 삼성중공업인데 특히나 고부가치 선박에 특화된 대형 조선사입니다. 그래서 5월에 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5대1의 무상감자랑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제 시행을 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 삼성중공업의 관건은 드릴십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매각이 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선사와의 어떤 한척 용성 계약을 또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유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해양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십에 대한 매수 문의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동안의 이 다섯 척이 모두 매각이 좀 성사가 되고 난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어떤 평가한 손실을 내지 않아도 되고 또 현금을 확보해서 이 재무 구조에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한 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어떤 친환경과 관련된 기술력을 더욱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노후화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친환경 LNG 선으로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5일 앞서서 뭐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해서 LNG 이 운반선 세 척을 또 6,545억에 수주를 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이번 계약을 포함해 이 좀 견조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듯 조금 발빠르게 일감을 좀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현재의 수주가 매출로 반영이 되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네, 상황이 반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중공업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딱 남겨두셨는데 저희가 시간 제약,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마지막 종목은 뭐죠? 삼성당제약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곧 재난지원금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지난번에 가장 많이 사용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안경 교체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뭐 휴비치라든지 그런 삼천당제약이라든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인공 눈물의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핵심만 쏙 뽑아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재난지원금 받고 바로 안경 맞췄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까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가져왔는데
나왔는데요. 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 그 유가 상승과 함께 이 발주 시장이 계속해서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쵸. 향후에 이 플랜트 발주 확대 기대감이 계속 이 주가에 영향을 좀 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동 등의 이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내 뭐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등에 이제 위치한 수주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또 제시를 했던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 등 다양한 신사업 부문에 있어서 좀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뭐 최근에 로봇 자동화 기술 사업도 같이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조현경 연구원의 열 번째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매주 월요일에 이제 두 분 차영주 소장님과 조현경 연구원의 조합을 오늘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조합이 괜찮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도 좋고 유튜브에 댓글이 많이 달려서 아주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감론을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 좋은 오늘 리액션까지 나와서 너무나 좋은 종목 소개였습니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조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